울산고등학교가 초첨단 시설을 갖추고 사교육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관심 엿보고 있습니다. 최민 기자가 보도. 고등학교로 말하는 강의실입니다. 교사가 밖에 나가는 무리가 학생들 찾아가면서 컴퓨터 모니터가 올라옵니다. 교사는 인터넷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자유자재로 진행할 수 있고 특정 학생이 작성한 자료 역시 모든 학생과 교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사가 강의할 때는 그대로 대상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1억 5천만 원을 들여 판단 시설을 갖춘 이 학교는 모든 교사가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이 시설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교육입니다. 한다고 안전부자나 어학 시스템 교체를 위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게 하고 급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천 지원 가수가 경험보다 미달되는 모습을 보여온 미국대는 지역내 신규한 경제를 이룬 사교육의 법을 만든 이후 새로운 설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룬 신규한 모습을 보여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신학교의 시도가 다른 학교에 퍼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